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오늘 정체 전선의 영향으로 남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소강 상태에 들었다가 새벽부터 다시 비가 내리겠고 오후면 경북 동해안 전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9월의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비구름대는 남부 동해안을 오르락내리락 이동하면서 비를 뿌리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소강 상태에 들겠습니다. 새벽부터는 다시 비가 시작돼서 내일 낮이면 북부 동해안까지 확대되겠고요. 저녁에는 울릉도와 독도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부 동해안으로 20에서 60mm,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5에서 30mm입니다. 비로 인해 낮 최고 기온은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6도, 영덕 25도, 포항과 경주가 2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흐리고 남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가을 장마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스코 제철소의 용광로 유해가스 배출 사건과 관련해 포항문화방송은 여러 문제점들을 집중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환경부 민관협의체는 지난 석 달여간의 조사를 마치고 조만간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언론의 회의장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등 폐쇄적인 운영으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환경부가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용광로 브리드 관련 설명문입니다. 아르셀러미탈, 제철소 등을 조사한 결과 미국은 휴풍과 재송풍 때 브리더를 개방하더라도 배출가스의 오염도를 엄격히 관리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미국에서는 브리드 배출가스의 불투명도를 20% 이내로 규제하고 제철소 자체 점검은 물론이고 환경당국도 불시에 점검을 실시합니다. 불투명도 기준을 위반한 업체에는 하루 6천만 원가량의 벌금을 부과하고 미국은 현재 주 단위에서 이루어지던 규제를 연방 차원으로 격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유럽연합도 브리드 개방 시간과 날짜, 조치 사항 등을 기록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설치해놓고도 사용하지 않아 논란 중인 세미클린 브리더와 관련해서도 미국 사례 등으로 볼때 용광로 배출가스의 오염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브리더를 통한 유해가스 배출과 관련해 외국에선 규제가 없는데 한국만 규제한다는 포스코 등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9일 마지막 민간협의체 회의를 갖고 세미클린 브리더의 사용과 불투명도 관리 등 브리더 개방에 따른 환경 대책들을 최종적으로 논의했으며 조만간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환경부는 민간협의체를 운영하면서 언론의 회의장 접근을 가로막고 취재를 거부하는 등 폐쇄적인 행태를 보여 국민의 알 권리 침해는 물론이고 여러 의혹에 대한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항시가 수돗물 필터가 검붉은 색으로 변하는 수돗물 사태 해결을 위해 상수도관 청소에 나선 이후 민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수질 기준에 적합하다는 조사 결과에도 시민 불안감이 커지자 지난달 26일부터 유광정수장 수계 상수도관과 아파트 단지 저수조를 대대적으로 청소했습니다. 이후 하루 평균 100건에 이르던 민원이 지난 26일 30여 건, 29일에 17건에 그치는 등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포항에서도 올해 첫 벼베기가 실시됐습니다. 올해 처음 벼을 수확한 농가는 북구 청하면 미남리 박종칠 씨로 지난 4월 25일 모를 냈습니다. 올해 포항시의 벼 재배 면적은 6,168헥타르로 만 600여 농가가 벼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한편 포항시의 벼 농사 관련 예산은 육묘에 14억 원, 농기계 지원 7억 원, 볕집 환원 1억 원, 항공방제 5억 원등 모두 32억 원입니다.
아르바이트생 사고가 난 2월들을 노동청이 안전점검했는데 법을 어긴 사례가 무더기로 나왔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더 답답한 건 사고가 나기 전까지 노동청은 안전시설 감독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이 좁은 사다리에 한쪽은 손잡이가 없었습니다. 높은 작업장인데도 난간이 없습니다. 놀이시설을 가동하는 벨트가 돌아가지만 방호 덮개가 없었습니다. 작은 실수도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구 서부 고용노동지청이 뒤늦게 이 월드를 점검했는데 위법 사례 38건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안전을 담당할 부서를 관리부서에 편입하고 직원을 상대로 한 안전교육은 소홀했습니다. 안전보건 조직이 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다 보니까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표이사 직속으로 저희가 안전관리실을 만들고 최고 전문가분들 모셔서 좀 이번에 지적받은 점들 다 이제 좀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위험이 곳곳에서 도사리고 있었지만 대구 노동청은 이 월드에 대한 산업재해 관리 감독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사고가 난 뒤에 사법처리를 위한 사후 약방문식 점검이란 말이 나옵니다. 없었습니다. 저희 산업안전보건법상은 있는 게 갑자기 있는데 제조나 건설 쪽에서 사고가 많이 나고 있거든요. 그렇고 이제 이 갑장은 안전관리자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이 좀 이루어지는 갑장이다 보니까. 이 월드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꼼수 근로계약에다 정규직을 줄여왔지만 입장료는 20% 넘게 올렸습니다. 경찰은 최근 유병천 이월드 대표이사를 한 차례 소환했는데 이르면 다음 주에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포항시는 9월부터 10월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특별 정리를 실시합니다. 의무보험은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의무화한 제도로 미가입 차량은 1회 적발 시 40만 원에서 200만 원의 과태료, 2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포항시는 단속에 적발된 차량 소유자에게 출석 요구서를 발송하고 불응하면 검찰에 송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이 오는 27일 종료되지만 노력하는 농가에게는 이행기간이 연장됩니다. 정부는 이달 27일인 이행기간 종료 전까지 측량을 완료했거나 건폐율 초과 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 요소를 없애고 적법화를 진행하는 농가들은 추가 기간을 부여할 방침입니다. 한편 8월 15일 기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 39.5%, 진행 49.4%, 미진행률은 11.1%로 집계됐습니다. 직장 내 갑질을 막기 위해 개정된 근로기준법,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두 달째로 접어들었는데요. 하지만 직장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경북의 피해 진정 건수는 13건에 불과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경북 1호 진정은 포항 이마트 갑질건이었습니다. 업무 관리자가 계산대 여직원들에게 폭언과 인격 모독을 일상적으로 하고 연차 사용도 강제한 사례로 주목받았습니다. 그 사람들 많은 데서 소리를 지르고 억박지르는 거 너무나 부끄럽고 진짜. 하지만 시행 한 달 반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문의가 실제 진정으로 이어진 사례는 저조합니다. 대구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경북은 13건, 대구 12건의 진정이 접수됐습니다. 구미가 4건으로 가장 많았고 포항과 영주가 각 3건, 안동 1건 등으로 전국 진정 건수의 2%에 불과합니다. 신고를 해도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경북에는 괴롭힘 방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1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이 많고 특유의 지역 정서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의 특성상 직종이 다양하지 않다 보니까 신고하는 것은 그 직장을 그만둔다는 각오하에 시작되는 경우가 주변의 시선을 봤을 때 많이 별나다거나 아니면 좀 유별나다는 생각을 갖고 보는 시선을 또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교수 갑질 의혹이 일었던 안동대 수습 계약 직원의 부당 해고권도 대학이 해당 직원의 해고를 철회하고 타 부서로 발령하는 선에서 당사자와 노조가 학내 조사를 취소하고 최근 마무리 지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오는 11일까지를 임금체불 집중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그동안 임금체불이 많았던 사업장 400여 곳을 선정해 사전지도하고 체불청산지원 기동반을 운영해 건설현장 체불 등에 신속히 대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평일에는 밤 9시까지, 휴일에도 오후 6시까지 2인 1조로 비상근무를 실시합니다. 이 밖에도 임금체불 노동자를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 중인 생계비 융자 제도를 홍보하고 소액 체당금도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경주시 시설관리공단은 국민체육센터의 보수 공사를 위해 이달부터 12월까지 4개월간 휴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영장 천장과 타일을 교체하고 샤워실과 탈의실 리모델링, 기계 전기 관련 설비 등을 정비합니다. 시설공단은 보수 공사를 마치고 1월부터 국민체육센터를 개관하고 1월 프로그램은 12월에 접수를 받아 진행합니다. 포항의 성장 동력인 철을 예술로 담아내는 포항 스트리트 페스티벌이 이번 주 개막합니다. 출품작 30여 점 가운데 절반 정도는 시민과 기업체가 제작해 의미를 더하는데요. 마무리 작업이 한창인 현장을 찾아봤습니다. 김정진 아나운서가 전합니다. 철을 자르고 이어붙이며 철과씨를 마는 예비 기술자들. 이들이 만드는 건 구름 사다리와 그네, 정글진 등이 합쳐진 이동형 스틸 아트 놀이터입니다. 취업 교육을 받는 틈틈이 놀이터 디자이너와 설계부터 제작까지 함께했습니다. 축제 기간 영일대 해수욕장에 설치되며 이후에는 소외 지역 어린이들에게 기증됩니다. 힘들기도 하지만 포항 스틸 아트 페스티벌에서 작품으로 출품되고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놀 생각으로 하며 기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매년 수준 높은 스틸 작품을 출품해온 포스코 직원들도 마무리 작업이 한창입니다. 전문 작가와의 협업을 통해 작품성을 높였지만 그만큼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강하고 단단한 철강 제품만 다뤄온 작업자들에게 비정형의 곡선 모양은 쉽지 않은 도전. 지난 여름 직원 15명이 무더위와 싸워 완성한 두 작품은 도색 작업 후 시민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포항시가 좀 메마르고 좀 상막하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행사에 같이 함께 함으로써 또 이렇게 같이 함께 공감하고 힐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은 또 합니다. 201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8회를 맞는 포항 스틸 아트 페스티벌은 기존 영일대에서 옛 포항 수협 냉동창고와 송도, 꿈틀로 일원으로 행사장을 확대하고 다양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이어서 이번 주 전시와 공연 소식입니다. 포항시립미술관 개관 10년 기념 특별전 제로전이 내일 개막되고 2시의 콘서트 몹시 쓸만한 춤판 2가 경주 예술의 전당 화랑홀에서 포항시립교향악단의 베토벤인 포항 3이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제1회 경주 하다전이 JJ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MBC 뉴스 김정진입니다. 경주 국립공원 사무소는 이달부터 오는 11월 16일까지 국립공원 내 샛길 출입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주 국립공원 사무소는 특별 단속반을 편성해 계도와 함께 위반 횟수에 따라 10만 원에서 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경주 남산과 토암산, 구미산, 단석산 등 8개 지구를 관할하는 경주국립공원사무소는 지난해 지도장 26건과 과태료 5건을 발부했습니다. 영덕구는 오늘 병곡면을 시작으로 오는 10일까지 9개 읍면을 돌며 이동군수실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군수실에서는 주민들의 민원과 건의사항을 듣고 현장 방문을 통해 해결 가능한 사안은 즉석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보건소의 한방진료와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점검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9월 한 달간 민간 연안순찰대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연안순찰대는 관할 파출소와 함께 위험성이 높은 연안 해역을 중심으로 합동 순찰과 계도, 시설물 점검에 나섭니다.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바다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지역 주민과 비영리 단체를 민간 연안 순찰대원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농어업과 농어촌 발전에 공헌한 농어업인 대상을 뽑는다고 밝혔습니다. 친환경 농업과 채소 특작, 농수산물 가공 유통, 축산 수산 등 10개 분야입니다. 시군에서 생산비 절감과 품질 고급화, 지역사회 기여도를 검토해 다음 달 11일까지 도에 추천하면 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대상을 선정합니다.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상패와 해외 선진농업 연수 기회가 제공됩니다. 9월의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해상에 위치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흐린 가운데 포항과 경주를 중심으로 산발적인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비구름대는 남부 동해안을 오르락내리락 이동하면서 비를 뿌리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소강상태에 들겠습니다. 새벽부터는 다시 비가 시작돼서 내일 낮이면 북부 동해안까지 확대되겠고요. 저녁에는 울릉도와 독도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남부 동해안으로 20에서 60mm, 북부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 5에서 30mm입니다. 비로 인해 낮 최고 기온은 25도 안팎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흐리고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진 26도, 영덕 25도, 포항과 경주가 2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흐리겠습니다. 낮 기온 울릉도와 독도 25도입니다. 동해상으로는 흐리고 남부 동해안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이번 가을 장마는 일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